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에 좋은 약초, 특별히 장이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약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한약을 많이 사용하셨던 터라 한약에 대한 경험이 많더라고요. 제가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겠죠? 네,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고, 이 여자분의 증상이 설사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겠죠? 근데 병원에 치료를 못했으니까 아마 이 약사님한테 왔을 겁니다. 근데 약사님이 오늘 소개하는 약초를 달여서 주셨어요. 그런데 설사가 멎은 거죠. 사실 이 약초는 옛날 우리 조상들도 정말 많이 사용했던 약초고요. 지금 한의대 교과서에 당당하게 등장하는 약초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질에 걸렸을 때이 약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질은 감염병이잖아요. 장에 염증이 생기고요. 궤양까지 생겨서 설사를 쫙쫙 하고 또 혈액이 섞인 대변이 나오는 정말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탈수로 죽을 수도 있고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중대한 질환에 이 약초를 사용했다는 건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약초가 또 우리한테 알려진 게 여러분 이명래 고약 아시죠? 고약. 이 고약의 주 성분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감 잡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쇠비름입니다. 이 쇠비름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너무 흔하잖아요. 잡초 중에 잡초잖아요. 잘 죽지도 않는 잡초. 그런데 쇠비름이 이질을 치료하는 약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질을 치료한다는 뜻은 장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고 궤양을 낫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약의 주 원료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름이 막 나오는 그이 종기, 이 종기에 붙이면은 새사를 돋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는 효능도 있고 새사를 돋게 하는 효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약사님 이야기로 가볼게요. 설사를 이렇게 자주 하는 그 여성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전전긍긍하다가 이 약사님한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쇠비름이 들어간 약을 투여를 하고 좋아진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여성분의 질환이 장에 염증이 생긴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요, 안 좋은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먹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장에 염증이 생길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에 이런 경우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뭐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먹겠죠. 근데 잘안 나아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주는 염증을 치료하는 약은요, 단순히 그냥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하지만 이 쇠비름이라는 약초는요,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새사를 돋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경험 이제 얘기해 볼게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병이고,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이런 환자들은요, 대학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있는 그런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잘안 나와요. 약을 주죠, 물론. 왜 그러냐면, 이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에 궤양이 생긴 병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어떤 감염이 된게 아니고 내 몸에 백혈구가 내 몸에 조직, 즉 장의 점막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염증 일으키고 궤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궤양성 대장염인 거죠.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아주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쇠비름을 달여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완치가 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장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뭐 방금 얘기한 대로 궤양성 대장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쇠비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뭐 달에서 복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쇠기름을 나물로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얘기는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쇠기름을 생으로 나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입맛에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미끄덩거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쇠기름을 목나물로, 즉 말렸다가 고사리처럼 말렸다가 나물로 해서 드시면은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효능도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목나물 해서 이 쇠기름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쇠기름이 섬유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장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현대인들 대장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약사님 경험도 있고요. 제 경험도 있고요. 우리 조상들도 이질에 사용했고요. 여러모로 사실은 효과가 아주 좋은 약초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질환이 있건 없건 간에 반찬이잖아요. 쇠기름 나물로 먹었을 경우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장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광고가 마지막 광고입니다.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제가 약초 강의를 합니다. 비대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물론 수강료가 있고요. 또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학 측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이 약초 배우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이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봄이니까 약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약초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은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5월 달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이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론도 배우고 실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공부 정말 재미있습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지만 이 배운 약초를 내 몸에 적용해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흥미가 있다. 정말 행복입니다. 자, 도전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